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식시장의 핫 트렌드 가운데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와주셨네요.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메타버스 요새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일단 메타와 유니버스가 합쳐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메타 우리가 보통 이제 가상, 뭐 초월 이런 뜻이고, 유니버스는 이제 세계라든가 우주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 합쳐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 3차원 가상세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기존에도 막 가상현실, 그러니까 뭐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말이 있었지만 이보다는 조금 한 발 나아간 개념입니다. 웹과 인터넷 같은 가상세계가 이제 현실 세계와 연결된다라는 점에서 조금 다른데요. 이 말이 처음 사용된 게 1992년에 이제 닐 스티븐슨이라는 이제 작가가 SF 소설을 썼는데,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작가가 처음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쭉 가다가 작년 10월에 이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미래는 이제 메타버스다. 뭐 그 뒤로도 뭐 향후 20년을 이끌어갈 화두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디지털과 현실로 구분됐던 생태계가 이제 사실 기술도 좀 많이 받쳐줬거든요. 그러니까 5G라든가 뭐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시각특수효과, 우리가 VFX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런 기술과 결합을 해서 이제 증강현실, 뭐 가상현실, 그리고 혼합현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가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겁니다. 결국 이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활동이 이제 가상 세계에서도 가능해진다라는 점에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좀 두드러졌고요. 그래서 요새 기업들도 메타버스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증시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뭐 태발 많이 뜨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에 자신의 일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건 역시도 메타버스에 동참하는 행동들이다, 행위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건 역시 메타버스라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 과연 어디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게임 업체나 인터넷 업체들이 주로 메타버스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메타버스 시작한 대표적인 두 업종이라고 하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게임, 그리고 이제 SNS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기업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업체입니다. 작년 4월에 그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이제 인기 래퍼가 신작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를 열어야 되는데,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터진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포트나이트에서 콘서트를 4일간 5번에 걸쳐서 열었는데, 그때 무려 2,770만 명이 참석을 했고요. 이게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이 정도 인원을 한 곳에 모으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이 콘서트가 굉장히 화제가 됐고, 이 콘서트 내내 스포티파이에서의 음원 매출만 한 4억 7천만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거에 이제 이 가능성을 이때 이제 새롭게 본 거고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좀 들어보셨을 텐데, 뭐 저희 집에서 이 게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가상 공간에서 집을 짓는 게임인데, 뭐 보니까 낮과 밤 바뀌기도 하고, 뭐 비가 오기도 하고, 해가 막 반짝 뜨기도 하고, 동물들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하고 굉장히 비슷한 환경이거든요. 거기서 아이들이 집을 짓고 또 뭔가를 만들고 뭐 이러는데, 이게 1억 2천만 명 이상이 이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동시 접속자가 늘 뭐 2천 명 이상 된다고 하니까, 뭐 이것도 사실 이제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 로블록스 또 엄청 핫하잖아요. 뭐 올 들어 이제 상장하면서 더욱 부각이 됐는데, 이 게임 소셜 플랫폼이다.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직접 게임도 만들 수가, 사실 코딩을 몰라도 게임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또 SNS 할 수도 있어서 요새 아는 10대들 굉장히 이제 로블록스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닌텐도 스위치의 품절 사태를 불렀던 모여라 동물의 숲, 우리 동숲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이 모여라 동물의 숲도 어찌 보면 이제 메타버스의 이 대표적인 이 공간인데, 뭐 마크 제이콥스라니까 발렌티노 온라인 패션쇼도 이제 동숲에서 개최를 했었고, 작년 초에는 이제 바이든,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조 바이든이 여기에 선거 캠프 끈번지를 개설하기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 업체들이 먼저 메타버스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지금 뭐 SNS 업체 들도 이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또 네이버의 메타버스 SNS 제페토인데요. 이 나의 아바타를 통해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전 세계 이용자가 2억 명을 넘는다고 하고요. 블랙핑크가 작년에 제페토에서 사인회 개최했는데 총 4,600만 명이 참석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가상 세계의 이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의 이제 핵심은
경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있고 이제 무언가를 거기서 만들고 이제 생산하고 이런 노동 활동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이템 재화 이런 것도 서로 교환하거나 또 사고 팔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 경제 시스템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실제로 어스트라는 이제 가상 부동산 플랫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이제 가상 부동산이 거래되고 있거든요. 이게 구글 어스 지도를 기반으로 만든 건데 이제 지구를 10제곱미터씩 잘 쪼개놓고 그거를 이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서비스를 처음 오픈했을 때 모든 땅값이 10제곱미터당 $0.1, 그러니까 우리 돈은 한 110원 정도였던 건데 이게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땅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집 한 채 살려면 굉장히 뭐, 일단 뭐 10억 이상은 지불해야 되는데, 네. 뭐 제주도에 내가 요만한 땅 가상세계지만 요걸 갖고 있다는 거에서 상당히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 지난달에 이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가 뭐 이 10제곱미터당 $20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네, 이게 네. 메타버스가 이런 식으로 좀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왜 진짜 땅도 아닌 걸 왜 사나 이해가 안 된다 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이게 또 올라가고 사람들이 몰리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고 그렇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이제 현실로 다가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정말 다양한 그런 가상 어떤 현실의 세계, 디지털 지구라고도 네.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네.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뭐 아까 한 또 CEO가 얘기를 했듯이 앞으로 20년 동안은 이제 메타버스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앞으로 차세대 동력으로 메타버스가 디지털 전쟁터가 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을 하니까 이 안에서 현실 세계와 비슷하게 뭐 뭘 사고 팔고 결제가 이루어지고 또 콘텐츠를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커머스까지 확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여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Z세대, 그러니까 1995년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이 Z세대, 앞으로 이 세대가 아마 소비의 주체가 될 텐데 네. 이들이 메타버스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Z세대만 봤을 때에도 이 디지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메타버스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메타버스 관련 시장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을 텐데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분석을 보면 2025년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무려 2,8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규모에 비하면 한 5배 이상 이제 급성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현재보다 5배, 5년 안에 5배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메타버스, 엔비디아 CEO는 우리의 미래가 메타버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메타버스, 그 관련 주식들의 시세들, 또 이슈들은 뭐가 있을까요? 김나은 캐스터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섹터별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통신 3사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통신 3사 종목 중에서 가장 먼저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든 SK텔레콤의 관련 이슈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달 기업 분할 이후 존속 범위를 메타버스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이번 연도 순천향대학교 입학식을 가상현실로 구현한 데 이어서 신입사원 채용 설명회도 메타버스로 진행한 바 있는데요. 나아가서 이 소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버추얼 미더블 메타버스 중심축으로 키우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담 조직도 재정비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MBC에서 방영되면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다큐죠. 너를 만났다 제작으로 유명해진 버추얼 프로덕션 제작 스튜디오 이 비브 스튜디오스와 사업 협력과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 협력으로 SK텔레콤은 버추얼 미더블과 점프 스튜디오 또 비브 스튜디오스의 3D 영상 제작 기술을 결합해서 본격적인 메타버스 서비스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의 성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메이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곧 메타버스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메타버스는 게임 안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요. 위메이드가 이번 1분기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이후 미래 먹거리로는 메타버스를 점찍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것이 경제활동인데 이 위메이드는 메타버스 안에서 경제활동을 위해서 2018년 자회사인 위메이드 트리를 만들고 가상화폐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년간 블록체인 사업을 준비했고 올해 가상화폐
가상화폐 관련 100개 회사에 대한 투자 계획도 밝힌 상태입니다. 최근에 신작 미르프의 가상화폐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위메이드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이언트 스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영상 시각 효과 전문 기업으로 영화나 콘텐츠의 특수 효과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실감형 뉴미디어 콘텐츠로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SM 엔터테인먼트와 유료 XR 라이브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걸그룹 에스파이도 제작에 참여하면서 실제 멤버들과 가상 캐릭터들이 함께 공연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리얼타임 엔진을 활용한 실시간 실감형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 엔진을 활용하면 이 특수 효과들이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의 행동에 반응하는 동시에 제작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 활용도가 더욱더 뛰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섹터별로 메타버스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셀리님께서 어스2에 대해서 대리만족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실제로는 땅을 못 사지만 가상지구에서 땅을 사는 네, 내 땅이 있다. 이런 대리만족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카카오 네이버가 최근에 시가총액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뭐 2위, 3위, 3위 어제 바로 카카오가 3위로 올라섰네요. 네이버를 제쳤습니다. 3위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이 두 기업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또 메타버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요. 네, 일단 이제 어제 시황만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뭐 다음 카카오가 합병해서 합병사로 상장한 게 2014년 10월 14일이거든요. 그때 카카오 시가총액이 네이버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 들어, 그러니까 뭐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 이제 이 인터넷주들이 쭉 떴잖아요. 근데 네이버도 가득 뜨긴 했는데 올 들어서 특히 이 카카오가 최근 무섭게 오르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순위에서 네이버를 누르고 이제 3위로 올라섰는데 일단 카카오가 최근에 이렇게 오른 이유 이렇게 보면 일단 뭐 이익 증가율이 네이버보다 높았던 면도 있었고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들 이런 대어들 이제 줄줄이 상장 예정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카카오 커머스 흡수합병 추진한다는 재료도 있었고 최근에 카카오 손해보험 이제 인가 받은 것들 뭐 이런 호재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건데 전문가들이 이제 뭐 카카오랑 네이버의 주가 향방 뭐 지금 카카오를 사도 되냐 아니면 뭐 지금 네이버를 사는 게 낫냐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전문가들은 향후 주가 향방 볼 때 메타버스를 좀 감안을 하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일단 네이버가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 발 앞서 있기는 한데요. 카카오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대체 불가 토큰, 그러니까 NFT? 요새 이제 이 NFT라는 것도 굉장히 화두인데, 네. 이 NFT 업체인 웨이투빗하고 이제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 게임즈 합병을 이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메타버스에 조금 진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시사하긴 했는데, 이렇게 합병하면서 뭐 게임, 뭐 음원, 영상, 미술품, 이런 이제 디지털 가치를 유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아가서 메타버스와도 접목을 모색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근데 양사의 사업부터 상당히 많이 겹쳐요. 그리고 이제 이 둘 중에서 어디가 더 먼저 갈 거냐 이런 거는 이제 메타버스를 누가 더 발빠르게 혹은 더 이제 약간 이 전략들을 좀 공격적으로 짜느냐에 따라서 갈릴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는 BBIG 해서 I 하면 네. 인터넷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알아봤었는데 네. 엔딩 때 제가 이제 네이버 제페토 2억 명 이용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전해드렸거든요. 네. 메타버스에서 네이버가 앞서고는 있지만 카카오도 뒤처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M&A와 또 시도들 하고 있는데 NFT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꼽을 만한 업체들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 캐스터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가 대표적이고요. 위즈윅 스튜디오라든가 덱스터 같은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VFX, 그러니까 아까 이제 특수시각 효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많이 떴었고요. 빅히트,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하이브로 종목명이 바뀌었는데 이 빅히트 같은 경우가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인 위버스를 운영하고 하면서 이제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주로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 안에서 이제 가상 세계가 있고 여기서 이제 팬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빅히트가 상장할 때 위버스의 가치 산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빅히트가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소속되어 있는 뭐 BTS라는 이 아티스트 외에도 이런 위버스 플랫폼이라는 사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가치가 굉장히 부각이 됐는데 빅히트가 갖고 있는 플랫폼이 이 위버스 이거에 대한 이제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었고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엔터 기업들이죠 뭐 JYP 엔터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들도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콘서트로 꽤 재미를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곳들은 제페토에 이제 투자를 해서 지분을 좀 일부 보유하고 있고 아. SM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 아이돌을 또 보유하고 있어요. 뭐 SM에 예. 소속되어 있는 가수들도 온라인 콘서트로 좀 재미를 많이 봤고 이제 통신주도 볼만한데 뭐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SK텔콤이 뭐 많이 앞서 있고 KT나 LG U+ 이런 데들도 뭐 VR이라든가 뭐 클라우드 같이 메타버스에 필요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이제 업종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텔레콤은 인적 분할 이후에 존속 법인을 메타버스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했다는 그 문장이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메타버스 관련주 그 밸류체인들을 하나하나 잘 자세히 뜯어보실 시기가 됐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